그랬을 때 이제 치료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권하는 세 가지 치료 목표가 첫 번째,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세 번째,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회복과 재기를 가능하게 한다. 요 세 가지 목표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가 치료. 이거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치료예요. 증상을 제거하거나 경감한다는 것이 치료고,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는 이것이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재활이에요. 영어로는 rehabilit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회복과 재기, 회복 또는 재기라고 번역하는 이것이 영어로 recovery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recovery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 주관적인 만족,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 이게 이제 recover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치료만 생각하지만 전문 용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치료와 재활과 재기 내지는 치료는 세라피, 세라피와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리커버리 이제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인데 치료라고 하는 건 증상과 관계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회복귀라고 하는 거 이건 더 사회생활과 관련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리적 측면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나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초반기 가족의 관심사, 중반기 가족의 관심사, 후반기 가족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반기 가족이라고 해서 얼마만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보통 한 2년까지 내지는 한 2년에서 5년까지 고집스러우신 분들 한 10년까지 초반기가 가는데 이 초반기에는 오직 증상을 없애면 그걸로 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증상을 없애는 게 무조건 1차적인 목표인 시기 그리고 그래서 증상을 없애서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겠다 하는 요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가 완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를 완치시키겠다. 증상을 없게 만들겠다. 재발을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게 만들겠다. 뭐 이런 종류의 증상을 없애서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리겠다 라고 하는 요 관심사에 집중하는 요게 초반기고 중반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증상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관계없고 뭐 증상은 또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증상은 요즘에 약이 좋아서 약만 꾸준히 먹으면 증상은 현저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약만 꾸준히 먹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 요인만 없애주고 이러면 증상은 저절로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그래다가 보면 결국 이제 세월이 한 몇 년 지나면서 이제 가족들의 관심사가 바뀌죠.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다. 얘가 이제 사회에서 낙오가 돼서 이제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영영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가 걱정된다 해서 가족들의 주요 관심사가 사회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사회생활의 관심사가 모아지게 되죠.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사회생활을 또 제대로 시켜보겠다고 가족들이 계획을 잡고 또 여러 가지로 이래저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빨리 넘어가시는 분은 한 10년만 해도 넘어가는데 보통은 20년 아니면 30년쯤 가서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후반기에 가게 되면 이거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때까지 쓸데없는 짓 했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얼굴 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뭐 사회생활을 하고 말고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제 생각의 가족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바뀌죠. 지가 행복하게 사는지 아니면 불행한지 가족들이 관심사가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앞에 우리가 봤던, 보세요, 첫 번째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이게 초반기 가족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사회생활을 잘하게 만든다, 이게 중반기 가족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기 가족 가면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리커버리.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환자의 회복과 재기를 가능하게 한다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이다. 드디어 그 마음을 봐준다라는 거예요. 지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중반기까지 사회생활을 시키겠다라고 막 길을 쓸 때에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표준적인 삶이라고 하는 걸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뭐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표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요를 하는데, 이때 되면은 남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간에 관계없이 지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서 우리가 자 병의 증상을 없애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왜 없애자고 하느냐면 괴로우니까, 증상이 있으면 지도 괴롭고 내도 괴로우니까. 아,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좀 즐겁고 편안하게 살자는 거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그 이야기고. 왜 직장을 취직시키고, 직장 취직을 시키고 사회생활을 시키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결국 따지고 보자면 행복,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냐,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우냐, 만족스러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바로 목표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노?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니하고 내하고 웃으면서 살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후반기 가족의 목표라고 하는 이걸 처음부터 목표로 잡고 가면 서로 간에 힘도 덜 들고, 다른 이게 이렇게 살라고 목표를 잡고 가다가 보면 이것과 이거는 저절로 저절로 해결이 된다 말이에요. 저절로 저절로 애가 좋아지는데, 이거를 뭐하러, 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바로 행복하게 살자로 가면 되는데, 병이, 증상이 없어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해서 증상 없애려고 길을 쓰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직장 취직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장 취직시킨다고 길을 쓰느라고 또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게 통상적으로 대다수 가족들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상 없애려고 키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증상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무조건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위험한 증상은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문제가 되면 강제로 입원을 시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치를 취해야 돼.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는 자살.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저대로 두면. 또 하나는 타해.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욕하고 그런 정도는 다른 사람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칼로 찌르겠다, 저러다가 살인사건 나겠다, 그게 심각한 타해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증상들은 사실은 다 내버려 안 놔도 돼요. 우리 상당수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환청, 망상, 그거 다 이야기 들어보면 내버려 놔도 아무 문제 안 되는 환청과 아무 문제 안 되는 망상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환청의 경우에는 흔히 자기를 욕하고 나무라고 그런 지적하고 그런 환청이니까 지가 좀 괴로워서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 환청도 아니고, 망상도 보면 뭐 CCTV가 집에 설치되어 있다, 누가 자기를 미행한다, 뭐 윗집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뭐 한다 등등 해도 그렇다고 해서 윗집에 칼 들고 쫓아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면 지가 힘들어하면서도 지가 끙끙거리고 지가 참는다든지 속으로 씩씩거린다든지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 망상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해칠 가능성이 없는 환청, 망상, 기타의 모든 종류의 증상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꾸준히 약 먹어주고 스트레스 요인 제거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지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저절로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 없애려고 애를 안 써도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흔히 또 당사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부수 증상으로서 불안한 거, 불안해서 쩔쩔매는 거 이런 것도 그거 뭐 내버려 놔도 큰 문제 안 되거든요. 지켜보기에 좀 안쓰러워서 그렇지 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불안하다라고 해서 불안한 거를 맨날 피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만 피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섭고 사람들만 만나면 긴장되고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계속 피하는 방법을 쓴다. 이러면 문제가 오래 갈 뿐이에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그 방법은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무섭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만 사람을 만나야 돼요. 불편하지만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집 밖에 나가는 게 마음이 불안하지만 집 밖에 나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불안한 이 감정을 내가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내고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참아내고 지켜보다가 보면은 계속 가진 않아요. 한 시간, 두 시간 참았더니 오, 견딜만해지더라라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피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자신의 불안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웬만한 증상은 사실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약만 먹고 있으면 약만 먹고 세월만 꾸준히 지나다 보면 웬만한 증상은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증상을 없애야 된다 생각해서 여기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거 하느라고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병 치료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병 치료는 병 치료고 삶을 사는 것은 삶을 사는 겁니다. 병과는 관계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집중하십시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루하루의 삶과 관계에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남들이 생각하는 번듯한 삶이라고 하는 걸 머리에서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그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서울대 나오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변호사 자격증 따고 의사 자격증 따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더 행복하게 살고 그런 자격증 안 따고 뭐 지방대학교 나온다 또는 대학교를 안 나온다 더 불행한 삶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능력 수준과 자신의 취향과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 그러니까 가족들이 환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게 도와주는, 하도록 하는 방법은 지 하고 싶은 걸 하라 해야 돼요. 지 하고 싶은 건 하라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야 되고, 당사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해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걸 하겠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